매수 가격은 24,000원이고요. 비중이 60%, 이제 비중이에요. 자, 24,000원에 60%. 한국전력은 위쪽에 최근에 올라갈 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4%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한국전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좀 안타까운, 예, 안타까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반면에 한국전력이 좀 답답하게 더 느껴지는 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갑자기 올라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슈를 못 탔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이제 자꾸 전기요금을 이제 잡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적자를 계속 이제 뭐볼 수밖에 없고, 이게 자꾸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전력도 한국가스공사처럼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분명히 진입하게 될 겁니다. 가격이라는 건 계속 무한대로 잡아놓을 수 없어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면, 한국전력은 운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 안 되면 이거는 결국 세금으로 부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면 결국은 이제 뭐 민영화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민영화는 절대 시키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그 부분 때문에 이 가격을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무한대로 가격을 잡아놓을 수 없고 어쨌든 이 가격은 풀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가격 인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가 좀 저점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 24,000원에 매수하셨으면 25,000원 아래에서는 팔지 마세요. 차라리 25,000원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추가 매수는 60%니까 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60% 비중이니까 차라리 수익 확실하게 내고 나오자. 25,000원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